네, 그럼 로봇 인공관절 수술 방법은 모두 다 똑같느냐? 그렇진 않습니다. 저희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공관절 로봇 수술 방법은 약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의사가 로봇 팔을 잡고 저희가 컴퓨터와 의사가 계획한 대로 수술해주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로봇이 미리 계획한 대로 로봇이 움직이면서 이 수술을 시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내비게이션을 위주로 하는 인공관절 수술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은 모두 다 각각 장점과 아직은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방법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